블록체인 5학년 6반.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이모와 함께 화폐의 역사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오늘 귀한 시간 내줘서 감사해요. 괜찮아요. 리아사그리에서 펜철로 우리 조카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모 근데 우리 오늘 그래서 엄청 대강의 화폐의 역사에 대해 얘기할 건데 뭐 옛날에 금화, 그 다음에 지폐, 그다음에 요즘 와서는 신용카드도 쓰고 아니면 아예 디지털 화폐도 쓰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금화의 역사가 저는 조금 재밌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옛날에 로마가 정복전쟁을 하면 이제 자기네 나라 밖에 남의 나라에서 이제 싸우는 거잖아. 전쟁을 되게 오래 하잖아. 막 1년, 2년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군사들을 먹일 쌀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걸 다 들고 다닐 순 없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 한테서 받아야 되는데 뺏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이제는 나중에 사야 되잖아. 계속 뺏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야,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이길 거야. 내가 이 금화에 우리 대장 얼굴을 박아서 줄게. 나중에 우리한테 세금 낼 때 이걸로 내. 이렇게 해서 금화가 처음 퍼진 거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제국의 팽창과 세금 때문에 이제 똑같은 화폐를 모두가 쓴 거지. 처음에 화폐가 시작됐다 그러면은? 그치.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산골 마을 이렇게 얘네끼리끼리만 물물 교환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다가 처음으로 엄청 큰 지역에 똑같은 화폐를 쓰게 된 거지. 다음에 이제 금화 다음에 지폐인데 은행이 처음으로 만든 지폐는 그 이탈리아에서 금 보관 증서였대. 그러니까 금을 이렇게 바로 주고 다니면 너무 불편하잖아. 금을 항상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에 금을 주고 은행이 이제 종이에다 써준 거지. 금 1kg 내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럼 그 증서를 이렇게 준 거야. 옛날 은행도 신용이 좀 좋았나 보네. 응, 그니까. 그니까 걔네들도 이제 뭐 금이 이미 많고 뭐 그랬겠지. 그니까 그거를 믿고 해준 거지. 사실은 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폐를 써야 엄청 오래됐지. 근데 처음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쓴 거지. 이 종이가 무슨 돈이야.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받아들이는데 수백 년이 걸렸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지불수단이 카드잖아. 근데 카드도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거야. 아무것도 안 주고 플라스틱을 이렇게 긁어. 맞아. 그래놓고 한 달에 한 번 뭐 정산해주고 약간 이런 거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30년씩 걸렸대.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이제 다 디지털이잖아. 이모 여기 핸드폰에 나와 액정에 나와 있는 돈, 내 액정에 나와 있는 돈, 내가 보내면 이게 내려가고 이모가 올라가고 이게 돈이잖아. 사실 다 액정은 액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액정에 써 있는 숫자를 우리가 믿는 거는 은행이 보증을 해줘서 그런 것 같거든. 그래, 은행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뒷단에서 은행이 다 보이지 않게 얘는 얼마 있고 얘는 얼마 있고 이걸 다 정산해주니까 우리가 믿고 이걸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즘 이제 그거 덕분에 카카오페이도 있고 다 엄청 편하게 송금도 하잖아. 그러면 우리 이미 카카오페이 있고 엄청 편한데 은행들도 비트코인은 왜 나왔을까? 근데 예전에 기억나? 우리 얘기할 때 비트코인이 공책이라고 했잖아. 한번 쓰면 절대 안 지워지는 공책이라고. 맞아. 근데 만약에 이모가 작가다. 그러면 엄청 고민되지 않겠어? 이 지워지지 않는 공책의 첫 줄을 뭐라고 쓰지? 그래서 뭐라고 써있게 비트코인 맨 첫 문장. 몰라. 영국의 일간지인 더 타임즈의 헤드라인. 그래서 2009년 1월 3일. 거기에 이렇게 써있어. 영국의 수상이 은행들한테 2차 구제 금융을 제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2009년 1월이잖아. 그러니까 2008년 경제 위기에 막 은행들 막 다 망하려고 했을 때 정부가 엄청 돈을 많이 줘서 살려줬잖아. 은행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첫 문장에 쓴 거야. 이 사람은 이걸로 엄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쓰는 화폐가 사실은 종이에다가 잉크 묻혀서 찍어내는 거잖아. 그래서 만들기가 엄청 쉽잖아. 이 그래프가 미국의 본원통화, 그러니까 걔네의 중앙은행이 찍어낸 화폐의 양의 그래프. 2008년이 어딘지는 딱 보이지. 근데 엄청 여기서 엄청 확 튀었잖아. 여기가 이제 2008년인 거지. 그 뒤로 달러를 엄청 찍었어. 그래서 5배가 됐거든 지금 2008년 전에.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돈의 양이 5배가 늘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왔잖아. 왜 그랬지? 그러니까 왜 엄청 신기하잖아.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이걸 들고만 있었어 돈을.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은행도 들고만 있고 안 쓰고. 그래서 돈이 돌질 않아서 뿌렸는데 이렇게 돌아다니질 않았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사람이 돈이 5배가 됐다고 3끼 먹다가 15끼를 먹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장바구니 이런 거에 쓰지 않고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데로 돈이 다 몰려갔어. 그래서 사실 뭐 우리나라만 해도 부동산 엄청 많이 올랐잖아. 근데 그걸 다시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부동산 이런 거 없이 예금만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내가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원래 돈이 이만큼이었는데 5배를 더 찍었어.
그러면 내 돈은 상대적으로 작아진 거잖아. 전체 금융의 크기에 비해서. 그럼 일반인들은 손해인 거지. 그럼 뭐 주식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 계좌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쪼그라든 거지. 내가 들지. 근데 예금은 쪼그라들었는데 그 많은 돈이 다 부동산으로 와서 부동산은 엄청 올랐어. 자산은 엄청 버블이 생겼어. 나는 쪼그라들고. 그거가 화가 나서 비트코인을 만든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은 은행에서 화가 나고 정부에서 화가 난 거라서 그래서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요. 발행량이 아예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 이건 아무도 못 받고. 2040년에 2100만 개가 끝이야.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 이게 소프트웨어 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발행량을 아예 처음에 코딩으로 정해버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지. 이건 절대 더 만들 수 없어, 비트코인. 그래서 근데 오히려 화폐에 부적합하기도 한데 그래서 더 금 같다고 하는 거야. 금은 뭐 사람들이 다 산다고 해도 더 막 만들 수는 없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얘는 정해져 있어, 발행량이.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면 은행은 필요 없는 건가? 그럼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 활성화된다고 해. 그러니까 탈중앙화라는 건 중앙에 이제 은행이 있고 중앙에 정부가 있고 원래 이런 중앙화된 서비스를 하는 건데 그런 게 없는 금융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또 은행이 하는 일은 사실 이모의 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은행이 없이도 누가 어떤 프로그램에 누가 이렇게 돈을 맡겨. 그럼 얘가 이미 코딩된 그런 기준에 따라서 대출을 자동으로 해줘. 은행장이 마음대로 너 대출해줄게, 너 안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그걸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에 대출해줘요? 네! 해줘요. 그러면 안 갚으면 어떻게 관리하나,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다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 돈이 다 소프트웨어 코드인 거야. 그래서 안 갚으면 그러니까 강제로 청산을 당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모 계좌에 있는 돈을 뭐 누가 소송했다. 그러면 법원이 강제로 이걸 집행해야 되잖아. 계좌를 동결해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인터넷에 있는 지갑들은 다 디지털이고 다 소프트웨어잖아. 그래서 그냥 강제로 청산을 시키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얘가 담보로 100만 원짜리를 맡겨놨어. 아, 그러면 비트코인도 담보를 잡고 또 대출을 해줘요?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데는 담보를 잡아. 그럼 담보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강제로 청산을 당해. 그러면은 처음에 만들어지고 위에는 절대 못 만든다면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하면 어차피 높아지고 또 사람들이 관심 없이 안 사면 어차피 낮아지고 그러면 영원하겠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출렁출렁 하는 거는 영원하겠다고. 근데 금을 보면 금은 사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 근데 금도 사실 발행량이 똑같이 제한돼 있고 이걸 우리가 더 늘릴 순 없잖아. 사람들이 더 많이 원한다고 해서. 근데 얘를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잖아. 얘를 들고 있으면 안정적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많이 얘기해. 그러니까 가치가 계속 출렁이진 않을 거라는 거지. 얘는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비트코인은 그거 다 사기 아니야? 이렇게 아직 가기 때문에 좀 가치가 출렁이는 거고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면 수렴을 어느 정도 하겠지. 그래서 전 세계 은행이랑 국가랑 다 비트코인을 싫어해. 그래서 트럼프도 막 자기 트위터에 아 비트코인 사기다, 달러가 짱이다 막 이런 트위터 올리고 SNS에 막 올리고 중국의 시진핑도 처음에는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든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화폐도 다 디지털 화폐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 엄청난 발표지 사실. 왜냐면 걔는 이제 종이에 지폐 잘 안 쓰고 다 QR코드 쓰잖아 걔는 위챗페이. 중국은 그게 잘 돼 있더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 다 디지털 화폐로 가자 이렇게 했던 거지. 그래서 블록체인 이제 화폐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그날 막 40% 급등했어. 가격이 엄청 뛰었어. 그리고 막 중국 프로젝트들은 두 배 비싸지고 막 그랬어. 중국 방문화폐들은. 근데 그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아 하지만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 또.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는 별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도 조금 아는 거지. 근데 왜 승은이는 알리려고 하는 거지 비트코인을? 왜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거는 사실 나 개인적으로 이게 좀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1,000원짜리는 당연히 1,000원짜리고 국가에서 이제 화폐를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라고 처음 생각을 해보게 됐고 은행이 없이도 은행이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럼 그건 엄청난 가능성이잖아. 지금 뭐 전 세계 금융시장의 규모 이런 걸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그런 기술이 재밌다고 생각했어. 근데 사실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탈중앙화라는 얘기를 계속한다? 블록체인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근데 탈중앙화가 뭐지? 라고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유튜브 같은 것 같아. 지금 우리도 방송국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옛날 뭐 십몇 년 전만 해도 당연히 방송국만 방송을 할 수 있었지.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카메라 있고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것처럼 은행이 하는 일도 은행이 하는 일을 어떻게 개인이 해?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요즘은
가게가 3년만 할 줄 알았는데 요즘 인터넷 가게 또 가게잖아. 뭐 이런 상점 하나도 없이 인터넷만으로 그러니까, 더 활성화 훨씬 많이 팔고 그러니까 맞아. 또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1%가 은행 계좌가 없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금융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계좌를 만들어주는 게 은행 입장에서 손해인 거지. 얘네는 뭐 관리하는 비용만 들고. 근데 블록체인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게 좋은 건데 그 지금 전 세계를 대표하는 화폐는 달러잖아. 근데 달러도 처음 나올 때는 불법 코인이었대. 뭐냐면 얘네가 영국 식민지잖아. 그런데 갑자기 식민지 애들이 갑자기 13개 주가 모여서 우리는 너네 식민지 안 할래 이러고 우리 화폐 따로 쓸 거야 해서 화폐를 만든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불법으로 시작을 한 거지. 지금은 이제 지구를 대표하는 화폐가 됐지만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야. 전 세계 국가가 싫어. 미래는 알 수 없다. 참고로 31%는 은행 계좌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모험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안정적인 사람.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옛날에 우리 막 중학교 때 과학선생님이 마오병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 남편이 이것에 뜨거운 물을 갖고 다닌다 그랬었거든. 근데 그래. 그게 정말 옛날에는 그런 거 설명했던 것이 너무 많이 발전하니까 나도 이게 비트코인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어. 뭐든지 좀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싶어. 아 정말요? 와 우리 방송은 그럼 성공한 거야. 아 그래요? 네. 이모 오늘 멀리까지 와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 숨은 일이라면 언제든지 이름 좀 더 보려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에 안녕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